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경제가 연착륙만 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이제 낮으면 예를 들어서 탑을 한 단짜리만 땅 위에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땅이 조금만 살살살살 경기 연착륙 흔들리면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 아마 탑이 밑으로 꺼지면 모를까. 그런데 탑을 높게 그리고 이렇게 좀 좁게 높게 위로 쌓아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살살살살 경기 연착륙 이렇게 흔들었을 때 탑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미 대선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지표들은 또 뭐가 있는지 DB금융투자의 강현기 파트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대선 결과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급진적으로 반응을 많이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은 감세하고 관세지 않습니까? 네. 자국 기업에게는 이제 감세를 하고, 글로벌 무역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보편 관세 있고 상계 관세 있는데, 네. 아무튼 이건 뭐, 무역을 좀더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한것 같아요. 한국 시장, 그리고 또 독일 시장, 네. 글로벌 무역에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러한 시장들이 하락했고, 또 미국 시장은 독자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게, 과연 이대로 계속 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가 기존까지의 여러 가지 뭐 생각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했다면, 이후로 모습은 좀 다를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전 대통령의 현뭐 당선인? 당선인이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면, 미국의 우선주의가 강화되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기존에 저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은 드렸지만, 네. 연착륙 가능성도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시장은 안전할까? 네. 오히려 또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연착륙일 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뭐 최근에 그어진 거 여기 이제 연착륙이라고 나오죠. 직전까지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았고 이후로 뭐 경착륙도 언급은 됐었지만 연착륙 정의는 GDP 증가율이 내려오긴 하는데 네.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연착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한번 연착륙일 때 사례를 찾아볼게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교했던 1990년대 초반, 이때 뭐 완벽한 경제 연착륙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으로 좀 빠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때 시장은 흔들리면 흔들릴 때 계속 담으면 좋았어요. 시장 잘 갔죠.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2000년대 초반은 이때 연착륙 정의에 더잘 맞습니다. 90년대 초반보다 훨씬 상황은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 유명한 IT 버블 붕괴가 왔죠. 네. 동그라미 3번, 저희가 금융위기 발발 직전에 이때 경제가 연착륙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안 믿으세요. 그런데 지표로 보면, 오히려 GDP 증가율이 플러스권에서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발 직전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물론, 동그라미 4번 경제 경착륙, 그러니까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으로 계속 내려가면 시장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 연착륙 과정에서는 마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미국 우선주의로 했을 때 연착륙으로 일단 스무스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서
아, 미국 시장 더 오를 수 있다고도 사람들은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네. 예, 이게 밸류에이션하고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그 연착륙과 경착륙이 뭐가 틀리냐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예. 아, 우리가 너무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 예. 연착륙은 뭐 말 그대로 비행기 이렇게 쭉 착륙하면서 스무스하게 이제 랜딩하는 거고 어쨌든 예. 하락은 하락이지만 예. 경착륙은 그냥 내리 꽂아갖고 빵 부딪히는 게 이제 경착륙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가 같은 것도 막 폭락을 막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아마 경착륙일 거고 이제 서서히 하락하고 이러면 이제 연착륙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뭐. 맞습니다. 네. 어, 다시 재정의하자면 GDP 증가율이 플러스이면서 내려오면 연착륙.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점점 더 깊어지면 경착륙이라고 일반적으로 네네,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약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에 올라가던 것보다 확연하게 낮아졌을 때 연착륙. 맞습니다. 네, 아예 그냥 네.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경착륙. 맞습니다. 이렇게 예. 나누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미국은 경제 연착륙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과거 사례에서 연착륙이 정말 주식시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것처럼 보이는데 네. 예, 요번에 도표 한번 또 같이 보시죠. 예. 어, 요거는 투자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지식이기도 해요. 예. 연착륙이었을 때, 예, 동그라미 1번 90년대 초반 요때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되게 저평가됐었어요. 네. 저평가되면 경제 연착륙일 때 시장은 괜찮습니다. 어.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2000년대 초반 이때 아. 경제 연착륙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때 미국의 S&P 500 PER이 25배였거든요. 네. 예, 40년간 가장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연착륙으로도 시장은 하락했죠. 물론 동그라미 3번 이때 금융위기 발발 전에 시장 좋았을 때 이때 밸류에이션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예, 이때는 기업 실적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낮았고 어, 이때 연착륙이라서 또 시장은 예, 뭐 그런 대로 견조했죠. 아, 그러면 이번에 경제 연착륙인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은 S&P 500 21배.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죠. 네. 그리고 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를 하면 EPS가 조금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PER이 아, 그 조금은 더 뭐라고 할까 지금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 주가가 여유분이 아직은 또 있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어, 주가가 좀 더 올라올 수는 있는데 PER 관점에서는 예.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만 봐서는 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게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 관점에서 과연 얼마나 비싼가. 네. 예. 그리고 어 지금 컨센서상으로는 GDP 연착륙, 일단 증가율 기준 내려온다고 하는데 뭐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도 어 실제로 여러 각각의 요인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럴까?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과연 그럴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요거. 요게 CAP 예전에도 한번 3프로TV 뭐 초대해 주셨을 때 소개한 거기도 한데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 PER은 네? 분모의 EPS를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CAP는 과거 10년 평균 EPS 요거 나눠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로버트 슐러 박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요게 154년 역사를 정리해서 어, 기록을 해놓으셨고 매월 업데이트도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네. 뭐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 10년 거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계산을 바꾸는 거는 예.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어, 이익이 들쑥날쑥해서 밸류에이션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예. 밑에 이익을 분모 이익을 좀 스무스하게 스무딩 시켜버리는 그 개념입니다. 아, 이렇게 막 위아래로 쳐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를 조금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CAP 관점에서 보면 제일 비싸지는 않아요. 아직도. 네. 예. 제일 비쌌을 때가 2000년 IT 버블 때.
그리고 2021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 무제한 양적 완화. 네. 역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때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비쌌어요. 그런데 이거 제외하면 예, 지금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비쌉니다. 예. CAP 관점에서는 저희가 1929년 광란의 20년대라고 이름 붙여져 있죠. 네. 세계 경제 대공황 발발 직전. 이때 시장 한참 좋았을 때보다도 밸류에이션은 비싸요.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근데 저런 거 예. 저도 케이프 지수를 계속 오래 봤는데, 로버트 실러 교수의 케이프 예. 지수를 오래 봤는데. 오래 봤어요? 예. 저 오랫동안 봤는데. 저런 걸 보다 보면 이제 그냥 그 밸류에이션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예. 예전보다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다소도 오를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세 번째라고는 하지만 뭐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죠. 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가 밸류에이션이 일단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이다. 요거만큼은 인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유명한 게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있죠. 그렇죠. 예, 시가총액 나누기 GDP입니다. 요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GDP가 명목 GDP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요거 보면 역사상 제일 비싸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상반기 때 버핏께서 예, 애플 절반 덜어내고 네네네네. 현금 최대로 지금 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자기의 기준 아래에서는 지금 너무 비싸다. 예, 과감하게 공격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인지를 하시죠. 그런데 이익 대비해서도 저희가 밸류에이션 지표를 쭉 봤는데 돈 대비해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듯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돈을 많이 쓰는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시가총액 나누기 M2. M2가 저희가 광의의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예, 시중 유동성 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 유동성 전반 대비해서도 아, 역시 IT 버블 때는 정말 비쌌어요. 예, 이때 정말 비쌌고 오히려 2021년은 이때 시중 유동성은 많았으니까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 요즘에 시중 유동성 대비해서도 꽤 많이 비싸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점검을 해보더라도 역사상 1, 2, 3위 안에는 다 들어가요. 예, 이게 비싸다는 거는 그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들었던 질문 중에 예, 두 번째. 경제가, 예,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경제가 연착륙만 하더라도 네.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요 원리가 이렇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이제 낮으면 예를 들어서 탑을 한 단짜리만 땅 위에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땅이 조금만 살살살살 경기 연착륙 흔들리면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 아마 탑이 밑으로 꺼지면 모를까. 네. 그런데 탑을 높게 그리고 이렇게 좀 좁게 높게 위로 쌓아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땅을 살살살살 경기 연착륙 이렇게 네. 흔들었을 때 탑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살살 흔들릴지 아니면 지진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게 근데 착륙시키려고 연준에서 계속 해왔는데 예. 그 작전을 이제 그 금리를 올릴 때부터 했던 거잖아요. 야, 예. 일단은 금리를 올려서 착륙을 시키는데 그 시기가 한 1, 2년 걸릴 테니 그 지금부터 올려야 돼라는 계획을 2년 전부터 짜고 그러면 이제 올리기 시작하자 해서 이제 착륙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파트장님께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착륙의 이 계획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같이 이제 언급을 이제 같이 하면서 예.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가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잘하긴 했습니다.
여기 도표 한번 보시면 여기 아웃풋 갭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 GDP 빼기 잠재 GDP인데 잠재 GDP는 미국이 한 2%, 1%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원래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원래 실력은 이렇다. 그리고 실질 GDP는 뭐 요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실력 대비해서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웃풋 갭입니다. 여기 회색 선 보시면 오, 경제는 굉장히 잘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발발 그 직전까지 수준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웃풋 갭의 추정치를 보면 이게 방향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추정한 건 아닙니다. 네. 요 정도로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스킬은 없고 요걸 제가 추정하면 저도 안 믿어요. 요게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을 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왜 실력 대비해서 지금까지 잘 하다가 왜 향후로는 못한다고 나타날까? 네. 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저는 예, 세 가지 부분에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민간, 네. 그리고 기업 부분. 우선 정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죠. 네. 예.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 이 회색선을 나타내는데 화폐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 회색선이 역사적으로는 쭉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그 속도가 가팔라지면 이때 정부 지출을 좀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예, 2008년에 금융위기 빵 터졌으니까 오, 이때는 가파르게 정부 지출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쓸 때 한번 많이 쓰면은 그리고 경기가 반등했다 그러면 요 이제 2008년 그 이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너무 늘리지는 않는 기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을 너무 많이 늘렸을 때 그 이후로 예,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뭐 경제 왜곡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한번 보시죠. 이때가 예, 트럼프 행정부 말기였죠. 팬데믹 빵 터지고 정부 지출 늘리는 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네. 예. 그런데 그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또 정부 지출을 예, 많이 늘렸어요. 이 네.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이때의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았을까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아웃풋 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정부 지출을 요 정도로 늘리면 이후에 파생적인 효과, 뭐 네. 물가를 좀 더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한 8개월 정도 뒤에 나타나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2분기까지도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연속적으로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릴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2008년에 이제 정부 지출 막 늘리고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누가 예. 뭐래도 이제 늘리는 거에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늘리지 않았을 때의 집권 당을 보면 사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때였었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정당 자체를 뭐 정부 지출을 늘리는 당과 줄이는 그러니까 늘리지 않는 당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야 그만 좀 써야 되라는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라고 하는 목소리가 컸던 게 이제 민주당의 그 어떤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트럼프의 공약 자체가 우리는 정부 지출을 뭐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7조 달러를 늘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정당일 때는 약간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 예.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정부 지출의 파생적인 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네.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출을 또 언급드려 볼게요. 저희가 어떤 이제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예, 지금의 여러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권 연장이 또 중요하니까 네. 정부 지출을 늘리는 가장 좋은 시기는 임기 초반이 아니라 네. 임기 중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민주당, 공화당, 미국 쪽에서도 보면 임기 중후반부에
그러니까 정부 지출 확대하는 경향이 좀 뚜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슬픈 얘기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얘기일까요? 정부 지출을 임기 중후반에 늘리면 이제 경제가 좀 더 예쁘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이제 임기를 마치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나오지는 못하세요. 네. 예, 미국의 수정 헌법, 1951년에 예, 이제 만들어진 그 수정 헌법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임기 초보다는 중후반에 이제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지금 연준 인사들도 물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파이팅이 끝나지는 않았다. 네. 몇몇 분들은 또 언급을 하시는데 물가에 대한 정부 지출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 네. 그래서 내년에 정부 지출을 공약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추진은 할 건데 네. 추진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런데 내년 초부터 바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정부 지출이 약간 줄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후반에 또 너무 많이 쓰신 게 부담이 돼요. 예, 네. 부담이 돼요. 예. 이게 이제 정부 쪽 부분. 자, 그리고 민간 쪽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게 또 예, 제가 요즘에 간간이 투자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구인자 수. 구인자 수가 용어가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채용 공고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예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한번 또 질문을 주셨었죠. 예, 채용 공고수. 그리고 구인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분자에는 채용 공고수, 그리고 분모에는 취업자 수 더하기 채용 공고수. 네. 예, 요렇게 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구인자 수가 직전까지 과도한 부양책에 의해서 허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허수가 요즘에 좀 빠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보호무역주의 예, 2탄으로 간단 말이죠. 네. 이 채용 공고수를 미국이 다 채웠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품, 이 산출물을 다 팔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계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아직은 채용 공고 수가 높아요. 네. 예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라 블록화 미국이 블록화를 조금 더 강화한다면 이 채용 공고 수 다 채우면 네.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인자 수 다른 말로 하면 채용 공고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관세를 부여할 때 네. 글로벌 무역이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타국도 피해를 입지만 미국도 피해를 입어요. 예, 2018년부터 예, 보호무역 요게 이제 대두가 됐는데 이때 미국도 예, 좀 위축이 된 게 있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뭐 간밤에 그리고 새벽에 많이 오르고 다른 국가들 주식은 내려갔지만 예, 여러분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네. 예, 예,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구리 가격이 떨어졌다. 예, 그리고 예, 미국의 채용 공고수가 아직 예, 너무 많다. 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채용 공고수는 좀 줄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수가 줄 때 트럼프 이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가 또 베버리지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베버리지 곡선이 재밌는 게 왜 이름이 베버리지 곡선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네, 네. 예, 이게 X축, Y축만 보시면 간단합니다. Y축은 구인율, 아까 채용 공고 관련한 그 숫자고 X축은 실업률이죠. 예, 이 팬데믹 빵 터지고 베버리지 곡선이 네. 상당히 크게 예, 헤맸다가 예, 요즘 정상 베버리지 곡선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구인율이 그러니까 채용 공고수가 네. 내려오면 네. 실업자가
많아진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걸 베버리지 곡선 상으로도 보여줍니다. 이 베버리지 곡선 정상이면 녹색 선처럼 움직이는데 정상 베버리지 곡선 초입에 있다면 앞으로 제가 구입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업률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아, 이걸 뭐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률이 예.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예. 예. 직전까지는 예. 구입률이 낮아져도 실업자가 안 올라갔거든요. 예. 직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예. 예. 구입률이 낮아져도 실업자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반박 논리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예. 지금은 정상 베버리지 곡선으로 들어왔어요. 가고 있다. 예. 그러면 오히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 보호무역, 추가로 더 강화하는 거죠. 지금 보편관세, 상계관세 두 개를 매긴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국의 구입률이 떨어졌을 때, 예, 자국의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상 구간으로 들어 이제 맞습니다. 왔으니까. 네. 저는 베버리지 곡선 보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어린이가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타려고 할 때 네. 미끄럼틀 제일 위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정상 베버리지 곡선 초입에 들어가니까 연준이 비커됐습니다. 예,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준은 워낙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네. 향후 경기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지금 예, 이 베버리지 곡선 초입에서 비컷을 했다는 것도 저희는 예, 충분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뭐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네. 시간이 예. 안 돼서 예. 아, 결론을 좀 듣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아, 예. 네. 이제 한 가지 기업 쪽에서만 살짝만 언급을 드려볼게요. 예, 미국 쪽 기업. 제가 주어진 시간이 9시까지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도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럼, 네. 그런가요? 아. 예.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예. 저희 한국이 선행해서 반행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네. 예. 예전에 IT 버블 붕괴 때도 한국이 네. 3개월 선행해서 예, 떨어졌었습니다. 네. 99년 12월, 미국은 2000년 3월. 네. 예. 그리고 2021년 6월에도 한국이 선행해서 떨어졌고, 예. 6개월 뒤에 미국 떨어졌습니다. 예. 예, 저희가 트럼프 당선 전에도 예, 한국이 먼저 올 여름부터 떨어졌죠. 아. 저희가 선행적으로 반응했어요. 앞서서 구도에 의해서. 아, 그리고 미국 따라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미국이 네. 이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예,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좀 더 긴 시기에서는 네. 예, 떨어질 수 있고 아. 한국은 한 대 더 네. 예, 레벨 다운 할 수는 있어요. 아. 아까부터 요속도로 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저 9시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시간 조절 왜 예, 본인이 하세요? 아니 평소에도 9시까지 주셔서 저 5분 더 남은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딱 맞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결론이 조심하자 이겁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예, 조심하자.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다음에는 한 번 더 시간 언급해 주세요. 네, 조심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DB금융투자 강윤기 파트장님과 함께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